죄송합니다. 아니, 뭐 언제? 네. 아, 왜 그렇게 죄송? 전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진우 씨, 아, 네. 아, 눈에, 왜 그러지? 저희 블러이? 눈에 눈물 고였어요. 아니야, 아, 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잡은 바로 안절부절. 청원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사랑해 이구동성 빠밤. 첫 번째 진은 준이 커플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내 애인이 이성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시원하게 보내줄 수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No. 와우. 첫 번째 정답은 내 애인이 바람을 피워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No. 와우. 우와, 진짜 부부.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는 첫눈에 반한다면 만난 지 하루 만에 키스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와! 자, 지금부터 키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애인이 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알려준다. 예스 얼로. 하나, 둘, 셋. 예스. 아! 아이고, 맞아.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운동도하라. 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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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부부는 부부입니다. 아, 신기하다, 진짜 맞는 거 보니까. 예. 좋으시겠어요, 진짜. 준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아이고, 아쉽다. 네. 아, 너무 좋았고요. 진짜 오, 재밌었어요? 네, 너무 네. 재밌었고 선물도 너무 좋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세 분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주파수 고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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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네. 음악방송 할 때 봐요. 네. 형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습니다 형님!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형님, 들어가세요. 안녕! 아, 근데 그 제가 저희 어머니가 네. 되게 팬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 드라마 또 자주 챙겨보시는구나. 그 제가 어머니께서 저한테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핑크색 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양말도 이쁘네.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스트라이프 양말이나 아니면 오, 땡땡이 되게 양말. 바로가 스트라이프 신었어. 아, 양말 예쁘네. 놀란 거 봐. 나 그냥 검은 양말 신은 줄 알고. 어, 진짜 뭐야? 안 보였어? 안 되게 보이지. 되게 신경 많이 써지지 않아? 신경 써. 뭘? 네, 어쨌든 고마워요. 네. 아니, 아니 뭐 하나 선물 그러면. 아, 진짜? 아, 진짜? 기가 막힌 친구네. 어머님이 또 나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엄마가 본다 뭐 이런 얘기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 아, 뭐 어머니 좋아하셔나? 할머니까지 다 챙겨보거든요? 아, 진짜? 그래. 어머. 어떤, 어? 오, 아, 근데,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 아, 괜찮아요. 드려요. 제가. 아, 그럼. 그리고, 제 어머니. 어머, 진짜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어머니가 되게 팬이셔가지고. 아, 진짜요? 잘 써줘. 잘 써줘. 핸드폰 번호 적지 말고. 핸드폰 번호 적지 말고. 힘들다. 아들 너무 잘 키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웃긴다. 아, 직접 드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드라마 잘 볼게요. 선배님도 활동 화이팅. 우리 음악방송 할 때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고요. 네. 네. 아, 안녕. 되게, 되게 저를 빨리 보내시네.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되게 아쉽지만 가야 될 것 같아서 안녕. 안녕. 아우, 좋았어? 어머.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야, 신기해서 그랬지. 근데 막 너무 막 신이 받을 때도 막 이러니까 막 옆에서 아 좋아 뭐 살지 이러면서도 내심 아유 조금 적당히 하시라는 생각을 했죠. 네, 약간의 자극이 내심 필요한 거야.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막 서프라이즈로 막 걸그룹 막 오고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궁금하네. 어떻게
하지? 진짜 부르면 어떡해? 촬영 접을 수도 있어요.